네, 3세트 출발합니다. 조은희 선수의 촉으로 갑니다. 이제 세트는 1대1. 시작. 5 쿠션. 자, 원하는 두께 당점 흰 배합 깔끔합니다. 네. 자, 1세트보다는 요 힘을 조금 더 줬네요. 그렇죠. 그리고 1세트 조건희 선수의 초구에서는 약간 두껍게 맞으면서 힘이 빠지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완벽한 두께가 맞아졌어요. 네. 자, 이렇게 빨간 공이 크게 돌아가야지만 다음 공이 수월하게 만들어집니다. 아까 돌리기. 자, 가볍게 퉁 하고 올라가죠. 네, 연속되죠. 자, 가끔 이런 바깥 돌리기에서 조건희 선수가 오픈 브릿지를 하는 이유는 내공의 힘을 실지 않기 위해서 오픈 네. 브릿지를 합니다. 계속 짧게 잘 돌리고 있습니다. 네, 시원하게 좋은 공격입니다. 참 모든 선수들이 컨트롤이 다 좋지만 네. 조건희 선수의 이 간결함과 빠르기 컨트롤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능력 네, 굉장히 보기 좋아요. 자, 바깥 돌리기. 쿠션 사정. 계속 이어가죠. 아, 빨간 공 위치가 좋아요. 아, 틈을 남겨놓습니다. 네. 자, 일단 빨간 공 왼쪽을 공격할 수 있는데 두껍게 비껴치기 형태로 가기에는 키스의 위험이 좀 있어 보입니다. 얇고 살짝 빠르게 가는 게 좀 좋아 네. 보여요. 자, 빠르게 돌아서 득점. 네. 자, 이 정도 빨간 공이 가운데 정도에 있을 때 바깥 돌리기를 시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두껍게 놓느냐 얇게 놓느냐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키스가 빠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이 딱 그 위치였어요. 하이런 하고 있는 조건희 선수. 자, 이번에도 한번 씩씩하게 바깥 돌리기 갑니다. 아, 아하. 어. 역으로 물리고 말았어요. 네. 너무 씩씩했나요? 네, 너무 씩씩했고 또 두께도 조금 얇았습니다. 네, 제 회전으로 타지를 못했고요. 자, 두께 조절로 이루어지는 안으로 길게 아주 두께를 잘 맞춰냈어요. 네, 깔끔한 득점이죠. 자, 일단 우태하 선수의 마음가짐은 지금 조건희 선수의 시작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최대한 점수를 좁힐 수 있는 득점이 나와줘야 합니다. 네. 자, 스핀. 자, 회전이 여기서 쭉 좋아요. 네. 진각을 아주 잘 잡아냈고. 네. 자, 간결하게 툭 치면서 잘 끌어놨어요. 자, 옆 돌리기. 3점. 3연속 득점. 자,
선수들 플레이가 이번 시즌 첫 투어에서부터 엄청난 폭발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뭐 몇 가지 요인으로 들 수 있겠지만 초구 포메이션이 같아진 이유도 있겠고 그리고 환경이 바뀌어서 득점력이 이렇게 나오는 네. 원인이 있는 겁니다. 자, 역돌리기. 자, 자 터치하면서 득점. 네. 자, 그리고 통계에도 보면은 128강 첫날 평균 에버리지가 지난 역대 1.2 초반이었거든요. 네. 근데 어제 128강 첫날 평균 에버가 1.3이 넘었어요. 이번 투어의 모든 네. 평균 기록을 다 깨질 것 같습니다. 자, 역돌리기. 자, 우태하 선수도 바로 하이런. 자, 바로 응수하네요. 같이 가죠. 자, 똑같이 하이런 5점씩. 자, 돌리기. 아. 좋습니다. 한 점을 더 치고 나갑니다. 오태아 선수. 자, 조건희 선수 긴장하죠. 네. 긴장해야죠. 어제 첫날에도 좀 변수가 많이 작용이 됐고. 그렇죠. 이변도 좀 일어났었고. 네. 세미 사이그너 선수가 김무순 선수에게 네. 3대 0 패를 당하기도 했고요. 자, 올라오면서 득점. 자, 계속되는 하이런. 자, 되돌아오기. 되돌아오기. 쭉 타고 내려옵니다. 방향 좋아요. 득점으로 연결. 이야, 선택 좋았어요. 네. 좀 뭐 속 시원하게 지금 들어왔죠. 그렇죠. 자, 끌어치기를 이용하는 바깥 돌리기라는 그 구역 안에 이렇게 되돌아오기가 수월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하나의 라인이 있습니다. 네. 우태하 선수 잘 읽어냈어요. 쪽 안으로. 자, 돌아 나올 수 있나요? 와. 돌아 나올 수는 있으나 터치하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네. 자, 하지만 기분 좋은 득점입니다. 하이런 8득점. 너무 꺾이지 않게 회전을 약간 빼주기도 했지만 그만큼 좀 어려운 배치였어요. 조건희 선수가 5점 치니까 우태하 선수 바로 8점 반격. 깨치기. 키스가 지나갔고. 네, 가볍게 돌아 나오죠. 자, 잘 맞춰냅니다. 잘 쳤어요. 네. 자, 이번 세트 두 선수 대단한데요. 거의 뭐 두 바퀴죠. 느껴지게 두 바퀴 대회죠. 완벽한 선곡이었습니다. 자, 바깥 돌리기. 자, 살짝 끌어당겨야 됩니다. 자, 대전 충분히 타고 들어가면서 득점. 단이 너무 많으면 두꺼운 두께이기 때문에 많이 끌리죠. 자, 8시 방향의 당점으로 만든 바깥 돌리기입니다. 자, 지금은 쓰리 쿠션보다는 길게 포 쿠션이 네. 훨씬 좋아요.
길게 노렸죠. 이제는 더 들어가면서 득점부 연결 바로 동점까지 조건희 선수. 자, 이거 찬스네요. 바로 88. 네, 자. 분위기도 88 끌어오르네요. 찬스입니다. 역시 무한해. 네. 자, 원뱅크. 오, 살짝 기른가요? 자, 회전 더. 아, 점수를 하지 못해요. 자, 지금은 약간의 착각이 있었습니다. 네. 자, 공간이 많이 좁았기 때문에 뭐 가볍게 치더라도 많이 꺾일 줄 알았던 거죠. 자, 하지만 아니었어요. 너무 약했습니다. 앞쪽을 훅 지나갑니다. 아쉬움을 남기네요. 돌리기. 오, 길어요. 오, 길게 빠지는 공이 됐는데요. 더 단단한 지금 스트로크가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자, 키스의 위험 때문에 살짝은 얇은 두께 쪽으로 보는 게 맞는데, 아, 두께는 맞았는데 지금 하단 당점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네. 아쉬움이 좀 남는 스트로크였습니다. 네. 자, 이런 아차하는 실수 하나가 세트를 뺏길 수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아쉬워하는 거죠. 자, 대회전 나오죠. 네. 자, 중하단 당점, 3시 반 방향의 당점이 필요한 대회전입니다. 너무 짧아지면 안 되죠. 와, 너무 짧아지면 안 되는데. 아, 두께 실수예요. 네. 자, 두꺼운 두께에서 이루어지는 내공의 밀림이 있으면 길어집니다. 그래서 그 밀리는 곡선을 없애려고 중하단 당점을 이용하는 게 맞는데 일단 두께가 얇았어요. 네. 바로 확 꺾이는 각이 없거든요. 네. 그림이 좀 잘 나오질 않았습니다. 한숨만 깊어지는군요. 자, 여전히 88입니다. 그렇죠. 자, 리버스로 가기에는 위험이 있습니다. 끌어당겼어요. 안으로 대회전. 끌어 안으로 대회전. 자, 득점까지. 한 점을 이제 다시 앞서 나가는 우태하 선수. 자, 여기서 찰나의 키스. 정말 감각적으로 잘 빼냈습니다. 네. 끌어당겼어요. 네. 네. 그리고 바로 또 이어가죠. 뒤로 길게 노렸죠. 연속 득점. 뭐 바깥 돌리기 충분히 돌릴 수 있는 포지션이었고요. 그렇죠. 우태하 선수는 지금이 또 한번 고비가 될 수 있습니다. 공 배치 굉장히 어려워요. 배치기. 자, 일단 잘 돌았어요. 결과는 사이 공간이 있습니다만, 네, 충분히. 우태하 선수가 지금 갈수록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네. 자, 일단 지금의 빗겨치기는 키스의 위험이 감지될 법한 좀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감으로 정확히 읽어냈죠. 잘 만들어냈습니다. 초조해지는 조은희 선수. 까돌리기. 좋아요. 득점. 때리면서 4연속 득점 12대 8. 네. 자, 선수들마다 색깔이 있죠. 살짝 끌어서 각대로 편안하게 가는 걸 시도하는 선수가 있는 반면에 지금 우티아 선수처럼 시원하게 땅땅땅 하면서 가는 이런 바깥 돌리기도 좋은, 네, 공격입니다. 자, 또 한 번의 고비예요.
수익점을 남겨놓고 있고요. 돌리기로 조금 길어 보이긴 한데요. 네. 네. 아, 길게 빠지죠. 네. 참 의미가 많이 담긴 시도였죠. 흰 공 왼쪽으로 살짝 스치듯 내공이 지나가면서 그 라인도 길어집니다. 그래서 힘을 빼면서 마지막에 감기게 만든 시도였어요. 자, 일단 두께가 두껍게 맞았기 때문에 자, 득점이 이루어지지 않는 긴 쪽 방향이었습니다. 자, 바깥 돌리기. 어, 키스 지나가면서 득점. 자, 조건희 선수도 알았을 거예요. 네. 자, 바깥 돌리기를 하는데 일목적구와 내공이 정확히 일직선에 있으면 키스의 위험이 정말 많습니다. 자, 그래서 속도를 올려서 내공이 조금이라도 빨리 가게끔 시도를 한 부분. 네, 간발의 차로 빨리 지나갔죠? 네. 자, 이런 걸 어떻게 읽냐면 그만큼 키스를 많이 내봤기 때문에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힘 빼고 걸어치기 시도할 수 있어요. 자, 최대한 굴려놔야 합니다. 그래서 네, 투크샷. 자, 이번 세트는 조건희 선수의 실수가 우태하 선수에게 계속 좋은 기회를 내주고 있습니다. 우태하 선수 짧게 잘 돌렸고요. 자, 이제 두 점 남아 있습니다. 세트 연달아 가져가나요? 자, 마무리까지 쭉 밀고 갈 수 있을지요, 우태하 선수. 자, 흰공 오른쪽 비껴치기. 포쿠션 설계하고 있어요. 자, 두 선수 모두 타임아웃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이럴 때 한번 써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비껴치기. 아, 약간은 좀 애매한데. 오, 맞았어요. 아슬아슬했는데요. 네. 세 포인트. 껴치기. 자, 나온 각도가 짧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끝까지 잘 내려와 줬네요. 고개를 쭉 빼고 지켜보는 우태하 선수. 자, 세포인트 옆돌리기가 들어서 있습니다. 자, 최대한 길게 잘 뽑아냈습니다. 자연스럽게 돌아서 득점까지 마무리. 자, 2세트를 따냈던 우태하 선수 3세트까지 연달아 지금 뽑아냈어요. 네, 일단 두 개의 세트를 연달아 뽑아냈기 때문에 4세트도 끝내야 된다는 각오를 가질 겁니다. 왜냐하면 후구잖아요. 네. 자, 승부치기에서 후구는 많이 불리하거든요. 자, 그러기 위해서 3세트 정말 잘 잡아냈습니다. 자, 15대 9로 따내면서 세트 2대 1로 앞서 나가는 우태하 선수입니다. 잠시 후 계속됩니다.